알람 없이 생활하니까 맨날 일찍 일어나 해도 맨날 늦잠이야. 10시 반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가 아르메니아 승리공원입니다. 여기 승리공원에는 아르메니아 어머니상이 있다 해서, 조지아에는 조지아 어머니상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르메니아 어머니상이 있다네. 겨울에 아르메니아는 운전해서 외곽으로 돌아다니면 설경도 보고 참 예뻤는데, 여기 도시 안에는 도시 전체가 회색 빛깔이에요. 나무도, 이파리도 다 지고, 나무도 유독 여기는 회색 같아. 이 안에는 놀이공원이 되게 많구나. 우리나라 월미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사람이 없고 물 다르니까 으스스하네. 와, 이게 아르메니아 어머니상이래요. 조지아엔 조지아 어머니상, 아르메니아엔 아르메니아 어머니상. 여기 동상 주변으로 승리공원이라서 그런지 전쟁 때 썼던 그런 전쟁 장비들을 전시해놨나 보네. 아, 뭐 전시관인가 보네. 여기 구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 이 불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낮이라서 불꽃은 안 보이고 소리랑 가스 올라오는 아지랑이만 보입니다. 이제 원형공원에 왔는데, 지도상으로는 이 예레반 이 도시가 동그랗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짜다시리 볼 건 없네. 한쪽으로 들어오면 그냥 전형적인 딱 공원이고, 엄청 작은 놀이동산? 뭐가 딱히 없어. 오, 실루엣이 보인다 보여.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건물이 탁탁 각지고 되게 예쁘더라고. 앞에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네. 예쁘다, 예뻐. 야, 여기는 뒤에서 보는 거 말고 정면에서 봐야 진짜 예쁘네. 진짜 웅장하고 이 거리가 진짜 예쁘네. 어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게. 여기 아르메니아는 국교가 기독교긴 한데 90% 이상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데, 담배는 거의 자유롭게 피면서 다닙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또 조지아랑 다르게 여성분들은 따로 두건 같은 걸 따로 안 씁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성당 아니면 교회 같이 생겼긴 한데, 지금 저 앞에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네. 경찰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시민반, 경찰반인 것 같은데? 좀 전에 뭐 대통령이 지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경찰차 한, 이렇게 한 30대가 연달아서 검은색 벤이랑 같이 가던데, 장가리였는데 그걸 못 찍었네. 저희가 아르메니아 역사박물관이고, 지금 여기 있는 데가 공화국광장인데, 또 바로 앞에 분수소를 한다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물도 없고,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 이게 여기 분수소가 진짜 예쁘다고 하는데. 아네, 오늘 영어 말하는 거야? Tuesday, today's club.
와, 이게 산을 몽땅 깎아서 만든 건가 보네. 인터넷에서도 이게 600 몇 개의 계단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보면 엄청 높습니다.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작품이 되게 한국스러운데? 유민준이면 한국 사람 이름 같은데 차이나로 돼 있네? 아니 이건 거기서 많이 봤는데 이거 엣지 오브 투머로우에 나오는 그 괴물 아닌가요? 오 지용호 사우스 코리아 한국 사람 작품이래. 괜히 또 뿌듯하네. 이렇게 저기 앞에 캐스케이드까지 가는데 미술 조형물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미술관이었나 뭐 아무튼 뭐 전시관 같은 거였는데 저는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그냥 저기 위에 정상만 한번 올라가 볼래 합니다. 우와 끝내주네 끝내줘. 저 앞에 보이는 저 정상 같은 게 캐스케이드는 아니고 뭐 다른 데인가 봐요. 캐스케이드는 아까 거기 있던 데가 끝이었네. 지금 갓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일단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아까 아침에 승리공원 올 때 여기 왔던 곳이네. 봤던 곳이네 이거. 저기 아르메니아 어머니상 있고 지금 이 밑으로 통하는 길을 알았으면 아침에 이렇게 바로 그냥 걸어서 내려가는 건데 구글맵이 이렇게 다이렉트 내려가는 길을 안 알려주고 하기야 공사 중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뺑 돌아가는 길로 해서 오늘 아침에 저기 원흥공원까지 가는데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역시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겪어봐야지 아는 거구나 세상은. 저기 날씨 때문에 희미하지만 저 위에 우뚝 솟은 저 산이 여기 아라라트 그 유명한 아라라트 산입니다. 이제 딱 하루만 더 아르메니아 시내를 둘러보면 아르메니아 이제 볼만한 데는 모두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나라 아마 이스라엘로 갈지 이란으로 갈지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선은 화요일 목요일이 이렇게 좀 싸더라고. 그리고 여기 아르메니아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조지아로 제가 올라가서 조지아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직항편이 조지아에서만 있습니다. 여기 아르메니아는 직항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없고 그리고 경유를 해서 가도 되는데 제 배낭 무게도 있고 또 항공사가 두 개 이렇게 겹쳐서 가면 항공사마다 그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괜히 그 짐 이것저것 쌓았고 또 복잡하게 할 바에야 좀 몸은 고생하더라도 다시 조지아로 가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조지아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고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르메니아 다음 이스라엘로 갈지 손쉽게 이란으로 가면 진짜 어렵지도 않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고민입니다. 이란으로 가면 제가 이때까지 또 계획했던 세계일주랑 완전 다른 방향으로 세계일주가 또 흘러갈 것 같기 때문에 문득 좀 겁도 나고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이야. 아무튼 되게 행복한 고민이죠.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건 되게 행복한 고민인데 어떨 때는 되게 머리 아픈 심란한 고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이 캐스케이드 계단이 몇 개인지 세보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146 147 148 149, 185, 186, 170, 188, 189, 290. 아씨 헷갈려. 290. 290에 600개니까 절반 딱 온 것 같네. 375, 376, 377, 378, 503, 504, 505, 506, 507, 54, 55, 56, 57. 600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정상에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 계단이 끊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600 몇 개는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내려올 때 숫자가 100단이 넘어서부터는 혀가 꼬여서 헷갈려서 잘 못했어. 아무튼 오늘 여행 잘했고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